네, 안녕하세요. 나루TV의 나루입니다. 자, 오늘은 맥앤치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먼저 재료는 마카로니, 우유, 버터, 밀가루, 소금, 후추, 옥수수 캔, 올리브오일, 슬라이스 치즈, 피자 치즈, 파슬리 가루가 있겠습니다. 오, 이거 한몇번 연습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가지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과 올리브오일을 넣고 마카로니를 8분간 끓여줍니다. 여기서 소금이랑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아예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 빨리 감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8분 끓이는 거야. 가스레인지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옥수수 캔을 따서 체에 걸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옥수수 캔을 딸때손안 다치게 조심하시고요. 저렇게 체에 걸러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캔을 사가지고 양이 많았기 때문에 양을 반으로 줄여줬어요. 만약에 작은 캔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옥수수랑 마카로니의 비율이 한 1대1 정도 되면 돼요. 자, 저렇게 잘 빼주시고요. 그리고 8분이 지난 마카로니는 체에 걸러줍니다. 이때 저는 그냥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옥수수랑 같이 걸러줬어요. 자, 저렇게 둡니다. 자, 그리고 후라이팬에 버터 한 스푼과 그리고 밀가루를 똑같은 비율로 섞어서 룰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무조건 약불로 하셔야 되고요. 잘못하면 후다닥 타요. 자, 버터가 녹기 전에 밀가루를 넣으면은 또 뭉치기 때문에 버터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밀가루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녹으면은 밀가루를 사사삭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주걱으로 휙휙 저어주시면 루가 완성됩니다. 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요리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자주 이용해 주셔도 돼요. 뭐 특히나 겨울에 스프가 갑자기 먹고 싶다. 근데 그 스프 가루가 또 팔잖아요. 스프 가루가 집에 없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루를 만들어서 물과 소금 뭐몇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스프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자, 뭐, 이 정도면 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줘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한컵 정도의 우유와 슬라이스 치즈 3장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이것도 물론 약불로 해주셔도 되고요. 우유가 너무 잘안 끓고 그런다 싶으면은 살짝 중불로 했다가 바로 약불로 바꿔주셔도 좋아요. 자, 저렇게 치즈를 하나, 둘, 그리고 셋. 자,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물론 빨리 감기를 넣어줬습니다. 저렇게 조금만 기다려주셔도 돼요. 자, 휙휙휙 저어주시면 더 빨리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표면적이 넓으면은 더 활성화가 되는 거. 자, 다음으로 소금과 후추를 넣어 간을 맞추고, 마카로니와 옥수수알을, 자,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정도 걸쭉해지면 돼요. 저대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자, 저렇게 넣어주시는데, 불이 좀 너무 센것 같다 싶으면은, 살짝 불을 꺼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약불로 살짝 켜주시고 저렇게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다된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만 해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 샐러드 같은 걸 같이 넣어주셔도 굉장히 좋고요. 자,
아닙니다. 저는 후추 넣은 거 깜빡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저것도 휙휙 저어주시고요. 자, 보세요. 이 아름다운 색깔. 자, 저렇게 잘 뭉칩니다. 그러나 치즈 덕후들이라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여기서 피자 치즈와 파슬리 가루를 넣어 오븐에 8분간 익혀줍니다. 없으면은 전자레인지에다가 하셔도 돼요. 자, 저렇게 잘 많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치즈를 넣어줍니다. 다른 마카로니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줬어요. 제가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두배 정도 더 많이 넣어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 짠! 다 됐습니다. 자, 수저로 한번 퍼볼까요? 와우! 와우, 저 환상적인 치즈! 자, 쫙쫙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이릅니다. 자, 우리한텐 뭐가 있냐? 바로 맥주가 있죠. 자, 맥주와 맥앤치즈를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그냥 행복해져요. 자, 맥앤치즈로 입안에 치즈를 가득 머금은 뒤에 맥주의 상쾌함으로 싹 잡아주면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